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멍멍이 삼촌입니다. 오늘 뒷배경 화면이 조금 바뀌었죠. 멍멍이 삼촌의 그것이 알고 싶다. 자, 이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멍멍이 썰요. 근데 이 썰을 실화극장인데 또 본인이 들으면 또 다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기분이 조금 나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그분을 이야기한 게 아닌데 그분은 아씨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게 많아요. 사실은 사냥꾼이면 또 개를 키웠으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마치 자기 이야기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왜? 비슷한 현상이 너무 많으니까, 비슷한 장면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약간은 사실인데 조금 그냥 썰이다 재미로 약간 양념을 쳤다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양념 칠려면 사실은 이렇게 캐놓고 바로 이빨 까기가 쉽지 않죠. 사실이니까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맨날 뭐 진돗개가 어떻고 순종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요런 또 썰이 잔잔하게 재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대선배님이신데 자기 개는 코가 엄청나게 좋대요. 엄청나게 빠르대요. 엄청나게 체력이 좋대요. 무는 힘도 엄청나게 세가지고 오씨를 만나도 그냥 한 마리가 일대로 그냥 물어서 바로 아작을 낸대요. 아이고 코는 얼마나 좋냐면요, 오씨가 직밭에서 도망을 가도요 그걸 바로 그냥 막 냄새를 맡고 추적을 해가지고 잡아올 정도로 또 막 엄청나게 코가 좋대요. 아 주력도 엄청나답니다. 막 티런돼지를 잡아내는 거 엄청나대요. 아이고 막 풀어놔도 막 짐승 하나 안 치고 말 잘 듣는답니다. 아유 가죽은요, 가죽은 이게 진짜 최고입니다. 가죽은 소리가 할켜도 끄떡도 없을 철갑을 입었대요. 아시죠? 보통 오소리가 무릎대면 진돗개도 특중하리 그냥 날아가죠. 한번 싹 치면 그냥 살점하고 쫙 날아가죠. 통째로 그냥 딱 무릎 버리니까 그냥 막 턱이 그냥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자기개는 오소리가 무릎 뜯어도 안 이게 끄떡도 없을 만큼 강인한 피부를 가졌대요. 심지어는 이 뭐 주사기로 주사를 날려도 날 수가 없대요. 이게 바늘이 구부러져 버린답니다. 뭐 너도 뭐 한마디 하고 싶나? 예, 지금 우리 업동이 한 마리랑 지금 업동이 한 마리랑 우리 폴리시 있잖아요. 업동이가 폴리시보다 커요. 2개월쯤 된 것 같은데 다체가 부조를 했거든요. 지금 막 어른거리네. 한마디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얘들도 지금 뭐 크면은 전설을 만들 애들 같아요. 우리 폴리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전설을 만들 것 같아요. 이게 뭐 전설이냐 소설이냐 이렇게 하면 제목 재밌겠네요. 전설이냐 소설이냐. 그런데 이 전설에게는 아니 이 소설에게는 아니 이 전설인가 소설인가 이게는 주사를 빡 찌르면 주사 바늘이 휘어져 버린답니다. 그 정도로 가죽이 두껍대요. 주사를 넣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이 멍멍이 삼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바로 전화하고 바로 달려가죠. 엿대요 엿대요 하고 바로 달려가죠. 그죠? 달려갔습니다. 뭐 어디로 달려갔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개를 봤는데요 동영상으로 볼 때하고는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발이 커요. 됐다. 뼈가 엄청나게 굵어요. 됐다. 아 주둥이가 거의 막 불테리어예요. 아 그 악력은 있겠어요. 대갈패도 이만한데 그래갖고 빨리 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체력이 천천히 뛰는 데는 체력이 좋아도 최대 주력으로 장거리를 뛸 수 없단 말이에요. 전력 질주로 장거리를 뛸 수 없단 말이에요. 아 이거 아닌데 발도 그렇게 크고 뼈도 그렇게 크고 대가리도 이렇고 아이고 가슴도 막 이만합니다. 아 근데 이 가슴도 이만한데 이게 말하자면 덤프 트럭인데 이 덤프 트럭이 아 힘이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장거리를 그렇게 달리면 열받아서 퍼지잖아요. 물론 요즘에 덤프 트럭은 뭐 좋은 것들이 많죠.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위형 그냥 그 뭐 딸딸이잖아요. 딸딸딸딸 가다가 그냥 막 열받으면 세워야 되는 마력수는 좋은데 이게 스피드가 나지 않는 뭐 악력도 세고 아우 악력 인정. 아 체력 인정. 천천히 뛰면 그런 흉통이면
아, 호흡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근육이면 뛸 수 있죠. 근데 전력 질주로 이거는 멀리 못 뛰는데 이게는. 그러니까 보니까 튀는 돼지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악력이 세니까 어때요? 단성이니까. 웬만한 돼지는 물어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큰 돼지는 어떻게 해요? 아, 몇 번 맞아보니까 아프니까 조심하죠. 이제 안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정말 좋은 개를 만나지 않아 본 사람들은, 아, 명근 같죠? 왜? 받아주면 잡고, 씨. 눈에 안 보인 건 없는 거니까. 안 받아주면 티가 없으니까, 없는 거니까, 그냥. 그럼 갔다 돌아오겠죠? 너무 많이 벌어지면 돌아와요. 그럼 뭐예요, 이건? 아, 여기 고라니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멧돼지였는데. 좀 다치더라? 이상하네? 고라니 따라가도 좀 다치고. 왜 다치겠습니까? 주력은 너린데 돼지 앞에 보이니까 죽기 살기로 뛰니까 나무에 끌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돼지 놓쳐가지고. 그냥 원점으로 돌아와 다시 냄새 맡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 이렇게 피부는요? 피부는? 근데 그 개가 코가 좋아서 만약에 멀리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도 끝도 없어 따라가죠. 왜? 가다 보면 1km 정도 가면 돼지가 쉬고 있거든요. 골창에서 더워서.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수신기 보고는. GPS 보고는. 와, 골창이 처박아 놨네. 근데 골창이 처박아 난 겁니까? 돼지가 쉬러 들어간 거죠. 사람 소리 들리면 그냥 내 빼꾸죠. 이 새끼 큰 돼지만 보면 따라가는 거죠. 그냥. 작은 돼지는 어째요? 그냥 물어 뜯는 거고요. 근데 그 정도의 성률만 가지고도 아이고 안 다치고 똑똑하고 잘 잡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좋은 개를 못 만나봤으니까. 그 피부는 어떻게 된 거예요? 피부는 진짜 바늘이 안 들어가요. 개 딱 봐도 으이씨 놀랐습니다. 왜 놀랐겠습니까? 피부병이에요. 피부병이. 피부병이 있어. 피부병이. 걔 귀는 어떻게 돼서 귀는? 귀는 그냥 이렇게 안에 붙어가 구멍이 막혔어요, 여기에.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청각이 좋은데, 촉이 좋은데, 귀가 막혀버려서 후각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인지, 후각에 집중을 하는 게인지, 후각도 좋고 촉도 좋았는데, 후각에만 집중을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귓구멍이 막혀버렸습니다. 왜요? 견주는 귓구멍이 막힌 걸 모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여주니까 귓구멍이 막힌 걸 알아요. 왜 막혔겠어요? 달달달달 틀고 달달달달 틀고 계속 가려서 트니까 안에 굳은살이 생겨서 막혀버린 거예요. 귀가 두꺼워져서 속이 굳은살로 막혀버린 거예요. 돌아옵니까 그게? 이미 그 살이 딱지어져서 굳은 게 아니고 살이 굳었는데 레슬링 선수처럼 여기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속까지 다 구멍이 막혀버렸는데 냄새는 펄펄 나죠. 안에서 공겨가지고 이제 웃잡니까 이거? 밖에는 살이 다 다쳐버리고 안에서 골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아이고 엉덩이 꼬리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엉덩이 꼬리 보니까 이 꼬리 열어보니까 올리니까 엉덩이가 끌고 가지고 전신에 굳은살이 굳은살 이 알죠? 무좀 걸리면 발이 어떻게 각질화 돼가지고 어떻게 변하는 거 알죠? 그렇게 돼 엉덩이가 팔꿈치도 다 그랬어요. 피부는 털이 숭숭숭숭 빠져가지고 속이 다 보여. 속이 다 보여. 까레버가지고 발가락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려운데 끌다 보니까 발가락에도 무정균이 다 얼마버리죠. 곰팡이가 찐득이도 다 붙어버리고 모낭충도 다 아버리고 그 피부가 피부병이 온 거예요. 그게 피부가 이 사냥꾼 구라가 얼마나 심하냐면은 오소리가 핥혀도 이 끄떡도 없을 정도로 피부가 철갑이라는데 그냥 피부가 굳은살이 베긴대요. 하도 긁어서. 그렇게 굳은살이 베겨도 오소리가 긁으면 살점 떨어지고 무릎 떼뿌면 그냥 뜯겨나갑니다. 주사기는 왜 안 박히는 거예요 이게? 주사기 왜 안 박히는지 제가 봤죠 피부를. 주사를 잘못 나고 이 멍울이 진 거예요. 멍울이 왜 멍울이 졌어요?
주사를 잘못 놨으니까요. 왜? 부위가 안 좋아요. 안 좋은 부위에다가 놨어요. 또 어떤 주사를 놨습니까? 지용성을 놨어요. 지용성. 지용성 근육주사 놓을 걸 PI에다 놨는데 안 좋은 부위에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문지르지도 않고 어찌 됐겠습니까? 딱딱하게 종양이 생긴 것처럼 여기 뒤에 굳어버렸죠. 아예 안에 종양이 생겨버렸죠. 아예 뒤에 막 돌덩어리가 생겼어요. 다음 주사 날 때는 어찌 됩니까? 거기를 피해서 놔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또 찌르고 또 찌르니까 발이 휘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만큼 약덩어리가 굳어있는데 바늘이 들어가겠습니까? 아 모질이 길어서 뭐 습을 쳐도 괜찮다 이러는데 아니 털이 다 빠져가지고 피부가 훤한데 어찌 그 습을 치겠어요? 이게 전설입니까? 소설입니까 여러분? 그걸 설명을 쫙 해줬거든요. 무심도 하십니다. 개 좋다고 자랑하더만 개가 기가 이게 뭡니까? 그리고 피부가 이게 뭡니까? 전신에 다 피부병이 뭡니까 지금? 이 주사 잘못 나가지고는 그거 뭐 바늘이 휘고 바늘이 안 들어간다. 이게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아 나는 그것도 보도 안 했네. 몰랐네. 아니 눈 감아도 그거 알겠어요. 눈 감아도. 평소에 그런 관리 자체를 하는 걸 몰랐고 그런 걸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기 아까운 개를 아끼는 개를 누가 그렇게 대우를 하겠습니까? 대우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대우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물론 맛있는 거 사다 주고 좋은 거 사다 주고 사랑을 듬뿍듬뿍 줬겠죠. 보니까 교감이 잘 되더라고요. 교감 속에 명견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주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좀 뻥싸리가 있지만 개 자체는 그래도 좋은 개였습니다. 단독 사냥을 하는 개였고요. 멧돼지도 단독 사냥을 하고 오소리도 단독 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였습니다. 단독 개였는데 개는 좋았지만 소설이 좀 있더라. 관리가 또 영 잘못됐더라. 근데 그 부분에서 이 무심하거나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너무 교감도 잘 되고 개를 아끼는데 그런 거 자체를 모르더라. 아 피부병 다 걸리고 굳어살 다 베겨버리고 주사 멍울이 져가지고 이 딱딱해져가 있고 기나 막 긁어가지고 안에 다 달라붙어버렸고 냄새 풀풀 나고 막 주변에 시꺼멓고 기똥이 털 다 빠져버리고 숭숭숭숭 속에는 막 그냥 알이 쑥 다 깔려가 있고 찐덕이 알이 쑥 다 깔려가 있고 막 찐덕이는 철저히 빼주죠. 근데 벼룩 쇠가리 같은 알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산을 많이 다니면서 그럼 긁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곰팡이 감염이 되죠. 상처가 난데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곰팡이로 싹 퍼지죠. 무좀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부에 각질화가 되죠. 굳은살에 베기죠. 막 이렇게 겹겹이 흘러가지고 그렇게 송실증이 나서 걔가 어떻게 삽니까? 그 걔가 어떻게 돼요? 항상 미열이 있는 거예요. 미열이 계속 긁어대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미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열만 있습니까? 코도 항상 말라있고요. 귀도 항상 뜨겁고 코도 항상 뜨겁고요. 미열이 있는데 어떻게 뛰어요? 대가리도 이만하고 뼈도 이렇게 굵은데 열까지 나면 어떻게 뛰냐고요. 또 가려워 죽겠는데 송실증 나서. 전설입니까? 소설입니까? 아 물론 걔는 좋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람이 이만큼 좋은 개를 부려본 사람 있고 요만큼 좋은 개를 부려본 사람 있잖아요. 단독 사냥을 하지만 또 그 성률이라든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사냥 방법도 다르고. 근데 제가 또 화면이 뭐 이렇게 나오네. 제가 이게 초점이 안 잡히네요. 제가 좀 액션을 취했더니 좀 이게 초점이 안 잡힙니다. 카메라 캠은 좋은 걸 샀는데요. 이 그래픽 카드가 못 따라주는가 봐요. 지금 이게 데스크탑이 아니고 노트북이거든요. 그래픽 카드가 못 따라줘가지고 이게 빨리빨리 초점을 못 잡아요. 얘가 딱 오면 쫙 가면 초점을 잡아야 되는데 빨리 못 잡더라고요. 뭐 얼굴도 뿌옇고 화면도 잘 안 나오니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주 앞으로는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게
이게 전설이냐 소설이냐 이런 개설에 대해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뭐 애완견설이든 사냥개설이든 뭐 투견설이든 어떤 설에 대해서 과거 뭐 짧게는 5년 10년 길게는 20년 30년 전에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최근의 이야기는 못하죠. 왜? 아, 그분들이 살아계시고 그분들이 맨날 유튜브 보고 계신데 최근의 썰을 풀면은 다 자기 이야기 아니에요. 안 되죠. 옛날 이야기를 해도요 똑같은 실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뭐 이 이야기 하나 했는데 수백 명한테 전화 받습니다. 왜 자기 이야기 하냐고. 그러니까 옛날 과거 썰을 한번 이렇게 재미나게 풀어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